리니지 W의 헤리티지 클래스 전사 출시 후 많은 용사님들이 전사 클래스 체인지를 선택했습니다. 전사는 다음과 같은 스펠을 통해 일명 락구간이라고 불리는 체력 50% 미만의 구간에서 더욱 강해지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퓨리, 워리어 기간틱, 워리어 가드와 같은 스펠이 더해지며 높은 유지력을 보유한 클래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유지력이 좋아졌다. 보세요, 피가 안 답니다. 영웅 전설 스펠의 습득률을 살펴보면 많은 용사님들이 유지력에 관련된 스펠을 많이 배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웅 스펠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스펠은 피해 반사 효과를 가지고 있는 타이탄 락과 체력을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퓨리였는데요. 두 스펠의 선택은 근소한 차이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용사님들이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설 스펠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영웅 스펠에서 많은 선택을 받았던 타이탄 락의 강화 스펠인 타이탄 락 라이징이 전설 스펠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피해 반사 발동 확률 증가와 근거리 치명타 무시, 스턴 상태 피해량 감소가 적용되는 스펠인데요. 전투와 사냥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용사님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높은 유지력을 기반으로 끝없는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는 전사! 이번 주 예정된 기란 공성전에서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진행되는 기란 공성전을 앞두고 평소와 다르게 진행되는 월드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맹 월드이전입니다. 혈맹 월드이전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혈맹 월드이전이 종료되면 캐릭터 월드이전이 시작됩니다. 캐릭터 월드이전은 기란 공성전이 진행되는 6월 11일 1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월드이전이 종료되고 2시간이 지나면 사전 공개된 매칭에 따라 기란 공성전이 진행됩니다. 기란 공성전이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다시 캐릭터 서버 이전이 진행되는데요. 기란 공성전 이후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월드이전 전략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이전이 진행되며 월드의 주인은 물론 각 서버의 주인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지난 월드이전 이후 가장 치열했던 켄트성 공성전을 펼친 서버를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치열했던 공성전을 펼친 서버는 바로 아툰 5 서버입니다. 지난 W이슈에서 소개되었던 레아 가간묘와 소고 데비고의 전투가 펼쳐졌는데요. 두 세력은 켄트성 성주의 자리를 놓고 누적 6만 회 이상의 처치가 발생할 정도로 매섭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 보다 많은 처치를 달성한 세력은 강력한 주요 전력을 적극 활용했던 레아 가간묘였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켄트성 공성전의 승리는 소고 데비고에게 돌아갔습니다. 소고 데비고는 아툰 5 서버의 세력 구성원을 집중한 반면 레아 가간묘는 아툰 월드 곳곳에 세력을 분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치열한 전투와 전략을 모두 볼 수 있었던 켄트성 공성전, 이 뜨거운 전투를 보여준 두 세력의 박수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전사 클래스 체인지와 월드 이전, 그리고 아툰 월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